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2차전지 네.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사실 뭐 이제는 2차전지가 미래 주도 산업이다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2차전지가 요즘에 참 증시가 무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심들이 많습니다. 투자자가 지금 우리 또 애청자분들은. 그런데 2차 전지만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이 3종사는 뭐 알 대로 지금 다 알고 또 성장할 대로 또 더 성장할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관련 그 소재주나 장비 부품주까지 우리가 네. 들여다봤느냐. 여기까지도 관련 성장의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치킨 먹을 때도 잘 이렇게 발골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른바 2차 전지가 이제 앞으로 계속 호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꺼진 2차 전지도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소재, 부품, 장비주까지 발골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망이 밝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망이 밝은 이유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뭐 유럽,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친환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 이야기가 나오면 전기차가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완성차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 10년, 15년, 20년 이후에는 물론 내연기관차와 전기 또 자율주행차가 공존하겠지만 전기차가 이제 대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그린 뉴딜을 그래서 지원을 하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린 뉴딜에 막대한 인프라를 쏟아붓겠다. 재무장관인 제닐 옐런도 지금 우리가 테이프링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재정정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그린 뉴딜만큼은 계속 쏟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우리 이 2차 전지 3종사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같이 공장 세워서 아예 만들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2차 전지는 가시적으로 또 눈에 보이게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책에 힘입어서 네. 전기차 수요도 계속 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배터리 쪽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사실 예전만 해도 예전에 2차 전지 이야기 나올 때만 해도 지금이랑 상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또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반도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패러다임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뀌다가 지금 2020년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는 향후 10년간은 무슨 시대? 친환경의 시대예요. 네. 그러면은 탄소 중립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가시적으로 뭐 2030, 2050 계속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친환경이 대세고 전기차가 대세고 그러면 2차 전지가 대세인 시대가 됐다. 우리 이제 2차 전지 3종사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2차 전지 우리 3종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 네. 이게 뭐냐면 미사일도 액체 전지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미국이 왜 제일 앞서가는 군사 국가냐? 기술이 앞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액체 2차 전지가 아니라 바로 이 전해질. 왜냐하면 우리 양극과 음극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근데 네. 이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은 액체였단 말이에요. 이걸 고체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우리 2차 전지 3종사의 계획입니다. 그만큼 안정성, 주행거리는 또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안전하고 또 더 빨리 충전이 되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어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그렇죠. 빠르면 2025년, 조금 늦어지면 2027년 상용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온에서 그동안에는 왜냐면 이게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상온에서도 빠르게 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까지는 진전이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많은 횟수까지도 충전과 방전이 가능해져야 이제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에 800km 그리고 충전과 방전은 1000회 이상 되는 정도까지는 가 있고요. 또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텍사스 대학의 굿 이너프 교수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입니다. 이제 고체 이제 배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굿 이너프 교수와 전고체 배터리의 일종인 리틀 메탈 배터리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상당히 앞서갈 수밖에 없고 그건 무슨 이야기냐? 2025년에도 이제 25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이 기술도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또 장비 부품주는 바로 단기적인 주가 상승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 기업은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그렇죠. 더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그 배터리 시장을 보면 이제 한국과 중국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일본이 좀 뒤쫓아오는 느낌이고요. 네.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중국은 값 싸면서도 성능이 좋은 쪽에 초점, 이른바 네. 가성비, 갓성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헝다그룹도 있고 아이고 중국 증시가 뭐 상하이 증시도 그렇고 좀 그래, 홍콩 증시도 그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중국도 2차 전지만큼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세계 1위가 중국의 CATL이거든요. 네. 세계 1위예요.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값싸고 안정성이 있고 또 빨리 충전이 되는 배터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 구미에 딱 맞는 회사가 바로 CATL이고 중국 그러면 바이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네.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렇죠. 리콜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인산염철 LFP 배터리가 그렇게 화재도 안 나고 안정성도 있고 빠른 충전이 됐는데 값도 싸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지금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CATL이 가만히 지금 우리 더 싸게 만들 거야 이러면서 나온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물론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생산량이나 시장에 보급되는 것만큼은 중국은 더군다나 이 국내 사정상 전기자동차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CATL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바로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CATL에도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내년에 상용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CATL과 바이두 같은 중국 정시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도 많고 중국 내의 성장률도 더디다 그러지만 2차 전지만큼은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CATL, 바이두에 좀 관심을 더 기울여서도 좋을 듯합니다. 결국 가성비와 조금 더 안정성 있지만 레벨이 높은 전고체 네. 싸움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배터리뿐만 아니라 소재 장비까지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소재 쪽에서는 제 생각에는 양극재 쪽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주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극재 쪽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양극재가 뭐야, 음극재가 뭐야. 양극, 음극 맞아요. 근데 양극재 쪽에 더 우리가 관심이 그려진 게 양극재가 충전될 때 필요한 게 양극재입니다. 그다음에 방전도 돼야 되거든요. 방전 안 되면 안 됩니다. 방전될 때가 음극재인데 이 양극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의 기업이 지금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LNF인데 LNF의 경우는 52주가 최고가를 경신한 데다가 최고가 경신 랠리를 벌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시총이 뭐 4조 살짝 넘을 건데 지금 6조를 넘었었거든요. 얼마나 급속도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대규모 계약까지 체결한 데다가 지금 테슬라하고도 2차 계약이 기대가 돼요. 그런 이유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양극재 기술이 바로 LNF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데 또 한 기업 더 주목을 해보실 기업이 뭐냐면 에코 프로비엠이에요. 이건 지금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대단하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총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 부품 또는 장비, 소재 관련주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에코 프로비엠도 지금 SK 이노베이션과 대규모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그만큼 이유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2위, LNF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도 움직임 꾸준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더 상세하게 종목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소재 선점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주가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소재 기업들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화기업입니다. 전통 목재보드 사업자였던 동화기업은 지난 2019년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액을 생산하는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를 인수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전액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작년 초에 첫 헝가리의 첫 유럽 공장 증설 계획을 내놨고요. 현재는 2차 공장 증설 추가 계획까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액 시장은 양극재나 동박 같은 주요 2차 전지 소재들과 달리 오랜 기간 원가 상승분을 판가로 전가시키지 못하면서 이번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배터리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셀 메이커 입장에서도 전액 업체들의 판가 인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자, 그런 가운데 전액 시장은 글로벌 시장 업체 수가 12개 내외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3분기부터는 전액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 국내 1위 업체인데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도 분류됩니다. 실제로 배터리 소재 매출 비중이 2024년에는 전체 매출의 4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솔케미칼의 배터리 소재 매출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 테슬라 등으로부터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올해는 8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3천억 원대로 3년 만에 3.8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연평균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용 핵심 소재 제조 특허를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공동 출원해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시기가 되면은 사업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배터리 소재 제품 라인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000억 원대인 영업이익이 3년 안에는 4000억 원대 근접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대한유화입니다. 회사는 2차 전지 분리막용 소재인 초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초고밀도 폴리프로필렌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인데요. 특히 폴리에틸렌은 두께를 얇게 만들기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습식용 분리막, 즉 자동차용 전지 원료로 주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리막용 P와 PP를 생산하는 기술 방식을 보면 다른 공정에 비해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배터리의 순간 출력을 높이고 화재의 발생 위험성을 낮추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매년 분리막용 P와 PP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7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2030년이면 2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주가 추이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주들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럴 때는 사실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ETF 같은 것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서 우리가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상장 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ETF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 ETF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아, 네. 그만큼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정책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당장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투자도 2025년까지 계속돼요. 네. 게다가 탄소 중립은 2050년까지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주가 네.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완성품 이 삼종사 업체가 아니라 주로 배터리 소재주 쪽이 중심이에요. 소재주.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차 전지 3종사인 우리 기업에도 제공을 하겠지만 테슬라나 다른 기업에도 제공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양극재만 말씀드렸지만 음극재인 대주전자 재료인 경우에도 조명을 받고 있고 네.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우상향 될 수밖에 없는 견고하게 이 흐름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2차 전지라고 하는 이 산업 분야 자체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친환경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술이 더 폭넓게 산업 전 분야에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믿고 투자를 좀 결심을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이 보고 계시는 가장 좀 관심 있는 종목도 있으십니까? 네네. 네, 어떤 이제 종목이죠? 뭐 장비, 부품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장 오늘이에요. 오늘과 내일 공모주 중에 하나가 이 장비 또 부품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원준입니다. 네. 누구 이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름 아닙니다. 기업명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와 관련된 뭐 설비 또는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열처리와 관련된 2차전지 열처리 기술 관련되는 기업인데 우리가 소성노라고 그러죠. 이게 뭐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관련된 기술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도 우리가 장비 부품주 관련되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으면 아!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구나 하는 기업들이 뭐 원익 P&E 그리고 코원테크 또 신성 델타 테크 등이거든요. 이 기업들에도 주목을 좀 하실 필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업들이 오를 만큼 올랐냐 잘 몰라요 이 기업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주목했던 것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오를 대로 다 올랐잖아요. 네. 물론 더 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기업보다는 숨겨져 있는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들의 장비 부품주, 심지어 소재주까지 포함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소재주와 대비해서는 지금 장비주들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 원준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